우리는 먹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60이란 나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 이하와 60 이상의 나이가 어떤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0갑자란 말이 있죠. 60갑자가 되면 내가 태어난 띠가 돌아오잖아요. 네. 60살 전은 종으로 사는 것 같고요. 60살 후는 주인으로 산것 같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성공을, 나의 완성을 짓는 일보다는 나 외, 나의 그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종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30대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해준 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물론 그거는 종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율성,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없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30 이후에 60까지는 직장에서 직장을 위해서 직장이라는 어떠한 내가 돈을 버는 곳이니까 경우에 따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도 할수 있겠고 그 경우에 따른 직장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0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직장이라는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 60이 지나서도 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60이라는 이 나이는 우리 인간이라는 60갑자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현재까지 우리의 퇴직이 60이 기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 전에는 종으로 사는 것이고, 60 이후는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종으로 산다는 이 논리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경제적 인간으로 산다는 논리도 맞습니다. 그럼 경제적 인간으로 산다는 논리는 어쩌면 자본주의적 개념의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개념이면, 신분적 개념으로 보면, 주인이 아니라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60 이전에 살아가는 어떤 성공은 본질적으로 종으로서 성공입니다. 물론 회사 사장이 되고 공직에서 고위 공직자가 돼도 마찬가지 국가라는 종으로 사는 것이 고위 공직자고 회사 사장은 회사 사장이긴 하지만 주주들의 종이 되잖아요. 결국은 돈이 개입되는, 소득이 개입되는 것은 돈의 종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따져봤을 때, 종으로 살때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거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국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아닌, 뭔가 돈을 벌기 위해 아닌 순수 개인으로 돌아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퇴직이라는 거죠. 퇴물도 되죠. 그건 어디 기준점이냐면 종으로 사는 것으로부터의 퇴직 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닌 그 어떤 것, 저는 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0 이후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주인으로도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60 전까지는 돈도 많이 벌고 고위도 갖고 성공했어요. 그럼 60 이후에 주인으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60 이후에 주인은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요? 60 이후에 주인은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 제가 좀 적어놓은 거 읽어볼게요. 종은 나를 성장시키는 일보다 주인을 성장시키는 자가 종이 있잖아요. 주인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60 이후는 나를 성장을 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성장시켜야 된다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해 쓰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운전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종 노릇은 편해요.
운전수가 주인이고 책임은 주인이 다 책임지고 그저 일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주인은 60이후 주인은 내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죠?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주인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저 나이 62살이고 퇴직 후 2년이 됐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60이 주인으로 산다는 게요.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60이 주인은 사실상 이제 몸이 그 하느님께 준 자인이 준 그 건강한 몸에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인 나는 나를 관리해야 돼요. 건강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종으로 살 때는 주인만이 정신적 문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 때는 그 정신적 문제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정신, 철학적인 문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이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게 주인으로 사는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쇠약해진 나의 육신과 그리고 지금까지 주인으로 살아보자는 내가 나를 운전해야 되는 이두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 전까지의 인생과 60 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60 전에는 종 인생이고 60 후는 주인의 인생입니다. 주인, 독립,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관리받다가요, 내가 관리자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관리받는 사람은 그냥 관리자 지시에 따르면 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은, 관리자는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주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의료보험도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종보다 훨씬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상 종이라는 것보다 주인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취직 시험도 공부하고 취직을 합니다. 누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의 그 의지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나의 주인 나의 나로 인해 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인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요. 가끔은 두렵고요. 가끔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 가만 놔둡니다. 그게 지금 제가 주인으로 하는 것이라곤 아침에 일어났어. 밥을 먹고, 그 다음 시간은, 옛날에는 그, 종으로 산 시간에는 9시부터 6시간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끔씩 지쳐서 누웠다 일어나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연하게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이 지났으니까 몸 퇴화돼 가니까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운동한답시고 걷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재미를 찾지?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가의 당면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 그냥 그 학원도 다녀. 그리고 계속 뭐, 그래, 막, 봉사도 해. 그렇게 이야기 던집니다.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인은 사실상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 살 수 없어 또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의지에 삽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석가모니의 종으로, 그렇게 어떤 종교의 종으로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종교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종교적인 종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죠. 교회를 가게 되면, 절에 가게 되면 영혼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바로 개인의 주인인 나도 영혼적 주인이 필요 알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우주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주인에게 필요한 단어거든요. 주인은 우주, 우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영혼의 세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왜냐하면 이 주인인 나는 이제 62회 주인인 나는 영혼적인 일에 이제 점점점 뭐죠? 그게 영혼의 일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뭐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나름입니다. 자기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62의 삶을 살면서 건강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주인으로 잘 산다는 뜻입니다. 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또다시 종으로 산 사람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종으로 산 사람들이 또 주인에게 당신이 나에게 뭐하고 또 취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인은 그야말로 자연적 현상에 발생되는 사람의 주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2호는 당연히 주인이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의 주인일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혼돈이 오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성장시켜줘야 돼요. 내가 직장생활할 때 직장생활의 주인은 나를 성장시켰잖아요. 왜? 그 성장은 직장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인 나와 나의 종속적인 나, 주어인 나와 목적어인 나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깨달음, enlightenment.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도 힘드니까 다 비워봤습니다. 또 비우다가 채워지고 막 지 마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우리가 60세 전에 그 빠르게 성장한 사람은 주인이 되는 연습을 안 해서 성장한 사장들 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주인이 됐어요. 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나를 끌고 어디로 갈 것이며 또 나는 누구이고 나라는 속성이 뭐고 그리고 나에 맞는 게 뭐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주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해야 됩니다. 60갑자 62호는 다시 120이 올까 모르겠습니다. 120살이 오면 또 갑자가 되는 거죠. 태어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해서 60이 60은 모두가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제 60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후회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내가 뭐라 가지고 컴플레인 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인 나에게 내가 나에게 불평할 따름이지 부모에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60이 돼서 부모에게 불편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주인은 60, 부모니까요. 초등학교 30대까지 주인은 부모니까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후에 직장에 있어 직장의 주인이니까 직장의 주인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 이후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사실 제가 주인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길 때문에 난 이렇게 두려울까? 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나를 관찰한 선생이 그렇게 써놨구나. 통신표에 양순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나는 양순해. 양순하다는 겁쟁이단 말이죠. 그래, 나는 겁쟁이란.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60이 돼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겁이 많고 난 소심하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소심한 채로 겁쟁이고 이게 진짜 나라면 이게 나예요. 그럼 나를 알게 된 거죠. 이 겁쟁이 나와 소심한 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주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죠? 겁쟁이, 소심한 나. 이게 주인은 나는 이제 주인 바깥 사람하고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독립체인 나가 다른 독립체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꾸준히 세상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인인 나를 너 주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빨리 이렇게 어떤 종교에 들어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항복을 했어요. 제가 나약하고 겁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는 다시 절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가 주인이라는 독립성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쪽에 또 혼재돼서 저는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0 이후의 삶은 자기 스스로 사는 거예요. 깨우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종, 어떤 대상의 종으로 살게 되면 편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라는 어떤 나를 어디로 운전해 갈지를 몰라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으로 살 때는 잘 산 사람이 확 주인으로 바뀐 순간 정말 어렵습니다.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술로 그 주인으로 살기 무서우니까 술로 막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주인으로 살기에 살기 위해서 책을 무진장 읽고 깨닫고 계속해서 자신을 정연화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60, 70, 80이 되어도 자신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돈벌이 하면서 단순하게 돈의 종이 돼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그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나이가 몇 살까지 있습니까? 80살까지 있다고 합니다. 80살 운전 잘한다고 합니다. 그 80살이라는 그분은 택시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 택시 운전만 잘하면 되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퇴직 후에서 어떤 소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어디에 몸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자로서 이제 돈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독립자가 된 겁니다. 이 독립하는 사람하고 어떤 직장의 얽매인 직장의 종과는 생각과 모든 게 다릅니다.
옛날에 독립, 옛날에 조선시대는 가족주의였어요. 근데 가족주의의 대표적인 독립으로 산 사람이 뭐 누군지 아세요? 가족의 주인이 독립이었어요. 가족의 주인이 누구였냐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예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가족 전체의 주인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래서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치열하게 싸운 거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치열한 걸 전수하게 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 주기 위해서 며느리하고 전투했고 그 며느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한 가족을 이끌 때 가족의 실제 주인은 여자는 빈틈이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의 주인인 여자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그 가족은 항상 분란이 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가 나요. 그 가정 속에서 그 안주인으로서 자리 잡으면 그 가족은 안주인이 그 힘 속에 일사불란하게 평화롭게 삽니다. 그게 여자, 조선시대 말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 여자가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하고 또 시어머니가 돼서 가정을 자기가 시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가정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내가 주인으로 잘 살 수 있냐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산 사람에게는 치열합니다. 지금 대표적 주인으로 산 사람은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가족을 다스리는 사람, 또 회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이 아니니까요. 가족의 주인, 회사의 주인, 그리고 국가의 주인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인은 고독한 자리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떠한 안정과 안전성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또 단순화시키겠습니다. 60살 전은 종으로 사는 사람이고 60살 후는 주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60살 후의 주인은 나라는 그 종을 관리하는 사람이 60살 주인입니다. 나 안에도 내가 있고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렇게 나를 관리 깊게 보다 보면 내가 있고 나 항상 우리가 그 여러 그 철학자들 뭐 종교학자들이 보면 참 나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에고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게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 나는 나를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 참 나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64 이후의 삶과 64 전의 삶 모두가 성공을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60살 이후의 삶은 신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요. 로드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주인이 있어요. 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인 따라 가는 거죠. 그 주인 따라. 기독교적인 사고로 그 기독교적 주인을 따라 가는 거고 불교 주인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가게 되면 크게 내면의 동요와 갈등과 복잡함이 없이 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당할 깨달음으로써 자기 스스로 60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엔라이트먼트 깨달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치열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0살로 좀 살아보니까 앞으로 허응하고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60살 이후에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나를 관리해주는 그 참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아직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힘든 것과 그리고 나의 주인에 사는 나의 나약함과 이 복잡함이 저를 흔듭니다. 그래서 저를 겁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으로 당당히 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당당해져야 돼요. 주인으로 당당해지려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의 느낌을 잡아서 그 느낌을 잡아서 이야기해서 나를 길어들여서 대뇌로 연결해야 되고 그 느낌을 잡아서 글로 써서 눈으로 봐서 대뇌로 연결 기억을 연결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주인 나를 살리는 이 창조적 지식이야말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사탄의 욕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겨냈어요. 드디어 예수는 주인이 되었어요. 로드라고 그러죠. 석가모니는 뭔가의 왕자 지위를 벗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라는 거 있습니다. 왜 사람은 모두에게 놓고 죽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은 종이 아니고 주인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주의 속에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부처님과 그의 어떤 연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에 깨달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어떠한 지식에 왜냐하면 그 똑같은 지식이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로 갔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주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됐을 때 참 황당합니다. 두렵습니다. 주인은 약해요.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해도 주인이 강하면 나는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부처님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신이에요. 하나님도 강한 신이고 부처님 신이요. 그 신 밑에 들어가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살 때,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 뭔가 두렵습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과 주인으로 잘 살아서 그래서 둘 60전과 60후 다 잘 살아야만이 다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지 60전만 잘 살고 60후에 못 사면 그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60 전에 종으로 살 때 돈 많이 벌 부자가 잘 산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산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렵죠? 우리는 그런 이러한 어떠한 그 60 이후에 어떠한 이러한 철학적, 논리적,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문제에 한번 부딪혀 봐야 됩니다. 60 이후는 어떤 삶입니까? 120까지 살기가 어렵잖아요. 60이라는 것은 60 갑자예요. 60을 돌아서 태어난 해가 띠가 돌아온 해란 말이죠. 그래서 60까지는 그 60 안에는 자연, 우주, 질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60 이후는 너 스스로 이제 내가 보호해줬으니까 너 스스로 후회 없이 살아라. 이게 60 이후의 삶입니다. 어떻게 후회 없이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너 개체로 살아라 이겁니다. 60 이후에는. 60 전에는 자연의 힘에 따라서 자연의 힘으로 건강도 그리고 뭣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 이후는 우주가 책임지지 않죠. 너가 책임져라, 너 자신은. 건강도, 그리고 너의 삶도, 그리고 너의 즐거움도 네가 책임져라. 너도 똑같이 우주와 똑같은 무라일체, 우주와 똑같은 지위에 너가 주인이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어떤 사람과 막 이야기한다 한들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60 이후는 외로움과 싸움이고요. 그리고 아픔과 싸움이고요. 그리고 뭐죠?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고 난 싸움이죠. 그리고 뭐죠? 여러 가지 혼자 있을 때 혼자 주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답은 나를 행복하고 나를 내면 충만하게 만들어주지가 않아요. 그 내면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조금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두렵다가 갑자기 외롭다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주인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너무 주인으로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의지해서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란 주인 속에 하나님의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죠. 인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란 주인 속에 종으로 살게 되면 나의 모든 생사의 고락은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60살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나를 책임져준 거, 의료보험이고 뭔가 해주는 것은 직장이 책임졌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너를 주인으로 살아라. 또 누군가 그랬습니다. 니체입니까? 신은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으니 너 스스로 살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의 밑에서 신의 종으로 살거냐 신의 지위로 주인으로 살거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균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첫째 외롭고요. 첫째 무서워요.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섭고 외로우니까요. 그냥 무조건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드디어 나는 절실하게 내가 무서우니까 주인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조선 사회에 봅시다. 왕, 그리고 가족의 주인, 이 두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왕은 국가의 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요. 안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주인자를 쓰는 것은 유일하게 안주인이란 말은 여자에게 쓰여집니다. 며느리 자리, 시어머니 자리, 이게 안주인 자리입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 지위를 받잖아요. 자식이 결혼하기 전 때는 아내 자리, 안주인 자리입니다. 이 안주인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치열한 거예요. 안주인의 삶은 겸손합니다. 주인은 어떤 싸움을 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은 최대한 겸손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주인은 겸손합니다.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조선시대 집의 주인 여왕은 가족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 알은 점을 치러 갑니다. 점쟁이가 뭘 압니까? 그리고 절에 가게 되면 또 고승이 또 부적을 줍니다. 부적 그런 게 뭘 압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조선시대 가족의 안주인이 자식들과 형제 자매와 부모들을 이렇게 점을 쳐보고 그리고 부적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60이 돼서 내가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없는 거예요. 무아. 결코 내가 없어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내가 없어야 고통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결국은 righteous soul is nothing. 무아 지경. 똑같은 말입니다. 무아, 내가 없을 때 그 지경, 경지에 이른, 내가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Righteous soul is nothing. 내가 없는 거예요. Righteous soul is nothing. Not me. 내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나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어떻게 500년이 유지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갔을까요? 국가가 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족 구성원끼리 똘똘 뭉쳐서 그 힘든 위기 넘어갔습니다. 그 구성원의 중심에는 무아지경에 이르는 여자, 안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 주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나든 뭐지 아무리 몸이 쓰러진 몸이 굽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인이 있는 곳에 인물이 나고 그런 주인이 있는 곳에 가족 모두가 순서대로 죽습니다. 나의 순서대로. 그런 주인이 없으면 벼락을 일이 많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62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끝내 무아지경 righteous or nothing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주인이 못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무서우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돼요. 내가 있으면. 내가 없으면 무아지경 무라일체 물은 우주고 안은 납니다. 우주와 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무아지경 내가 없으면 그런 경지에 오른 거죠. Righteous or nothing 아무것도 없으면 텅 빈 공간은 그것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 우러온 영혼이 있고 우러온 영혼이 주인입니다. 우러온 영혼인 주인은 나를 우러온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러온 영혼의 주인은 나에게 우러온 영혼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러온 영혼의 세상에는 우러온 영혼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다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되고요. 창조적 지식이 무한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본질적으로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우러온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야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은 본질적으로 무아지경이고 그 주인은 본질적으로 무라일체고 그 주인은 본질적으로 righteous or nothing입니다. 주인은 철학자고 종교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 이후의 삶은 주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던 수많은 사람이 걸어온 성인이 걸어왔고 성인 이야기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책을 읽어서 어느 순간에 깨달아서 나도 성인이 돼야 됩니다. 60 이후의 주인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Saint. 그래서 유교에서는 60 이후의 주인 유교에서는 대학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수학과 대학이 나눠놓죠. 수학이 어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는 수학이 어린이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수학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뭐죠?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직은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성인이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사람과 사람이 되는 관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어떠한 애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소학은, 대학은 드디어 하늘과 연결된 겁니다.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주인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60 이후는 다시 120살 살기는 어려우니까 60에 갑자기 돌아왔으니까 한 살부터 60까지는 우주가 책임져줬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안 됐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60 이후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한신, 두신, 여러 신도 각자 주인이에요. 석가모니도 주인이고 예수도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밑에 들어가서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고에 예수의 스승을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을 통해서 그 통로로 가겠다는 것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주인이 가는 길이 힘드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답은 무라일체, 무아지경, righteous or nothing 입니다.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나, 아무것도 없던 나, 그래야만이 두렵지 않고 그래야만이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인으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사는 이 무섭고 두려움과 하나님께 기도한 것 둘이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덜 무서울 때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어느 순간 막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주인으로도 약한 주인이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 60살을 저는 종으로 성공하는 개념이고 60살은 주인으로 성공하는 개념입니다. 인생은 60%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60%란 말은 이제 너가 주인이니 주인으로 마음껏 살아봐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내가 어디로 갈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면 바로 그에 따른 나는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너무 두렵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두려워요. 외롭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겁했기 때문에 두려울 때 어디에 묶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두려우면 미래에 묶어놨고요. 지금 내가 두려우면 어떤 성공한 기분 쪽에 묶어놓고 과거에도 묶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디에 묶어놓을 곳이 없어요. 저는 60살 지나서 62살입니다. 주인으로 살려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도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60 이후의 길은 성인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무아지경과 무라일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유혹과 몸의 두려움이 있어요. 배고픔의 두려움도 있고요. 잠이 못 자는 두려움도 있고요. 갑자기 똥이 안 나온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주인으로 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인으로 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상은 밝아집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알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절실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찾으려면 조선시대 또 넘어가야 돼요. 조선시대는 가정에 물도 집에 수도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주고 입어야 돼. 가져와야 돼. 물동이 없으면 자식들이 물을 가족들 물을 못 먹으니 갈증 나요.
겨울에는 춥습니다. 주인은 또 추울까봐 가족 추울까봐 계속해서 옷을 꼬맵니다. 자식이 한 명입니까? 자식이 여섯, 일곱, 여덟 명입니다. 주인은 그 여덟, 일곱 명의 옷을 꼬맵니다. 주인은 가족들을 먹여야 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주인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밭에 가서 김을 맵니다. 그 뜨거운 때악볕 속에서도 여름 한철에 김을 매면서 살짝 숨을 쉴 순간 그 바람 소리에 그 위로 속으로 살면서 주인은 그 순간 고통이 사라집니다.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는 곳은 평화롭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은 안전하고 안정되게 삽니다. 주인이 있는 곳은 재밌게 삽니다. 모두가 껄껄껄 웃습니다.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모아지경이고 주인은 몰아일체입니다. 주인이 있는 곳은 손님들이 늘 즐겁고 재밌습니다. 조선시대 가족의 주인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할머니는 꼿꼿이 앉아있고 자식 모두 할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수많은 가족의 절을 받는 할머니의 기분은 요왕짜리 그 자체입니다. 주인이라고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60살 전에 삶은 종이고요. 60살 후에 삶은 주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60살 이후 주인으로 산 사람은 완성된 자라 사는 사람은 의로운 영혼의 수상을 갑니다. 60살 전에 성공한 사람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그 세상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나 60살 이후의 삶의 성공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그리고 righteous soul and nothing으로 그리고 무아지경으로 무라일체로 조용하게 그저 조용하게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신이 됩니다. 그 신은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인으로 산 사람은 가족의 신이 돼요. 그래서 가족 문제, 항상 가족 후손들이 힘들 때마다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서 그 힘들 때, 고시 패스할 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때, 승진할 때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것이 주인으로 산 사람의 힘이고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산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 창조적 지식의 무한대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손들이 자기 주인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